자, 좋습니다. 대망의 2021 대수능 특강. 오늘 8강입니다. 일치 불일치. 이제 또 이제 우리 수익 구조 창출 안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 이거 트니까 이거 들으니까 거기에 인코딩 올리자마자 저작권 침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 요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을 안 준다는 거야. 수익 얻을 생각 없습니다. 계속 저작권 침해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좀 쓰자. 그지? 여보세요? 갑니다. 그렇지. 자, 우리 일치불일치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사실은, 자, 보세요. 우리, 자, 수능에서 출제하는 거 다섯 가지 빨리 얘기해보세요. 시작. 유형. 얘는 문제의 종류이고, 그지? 그래서 이제, 수능의 유형이 뭐냐면, 주제 요지, 빈칸 추론, 뭐, 민장 끼워넣기, 순서 찾기, 장문, 요약문, 그리고 뭐, 이건 종류야, 종류. 수능 유형은 5개야, 5개. 물어보는 거. 아, 듣기는 안 들어가. 듣기는 지금 끼워주지도 않아. 물론 듣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잠깐 재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 메인 아이디어가 7, 80%입니다. 그지?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지? 뭘 빼놓고? 이걸 빼놓고. 1, 2번은 같이 나가야겠죠? 1, 2번은 메인 아이디어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아, 오랜만에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시작. 뭐 있어요? 정보 파악은 여기서부터 지금 메인 아이디어 아니야. 그지? 정보 파악이 뭐지? 지금 도표 그래프가 지금 정보 파악이야. 그죠? 그지? 그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정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뭡니까? 그렇지. 어법이 있어. 어법 어휘를 하나로 갑니다. 어법 어휘도 메인 아이디어 문제야? 아니야? 사실은 어휘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야.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 그지? 보통 선생님들 어휘 그러면 어휘 많이 암기해야 돼, 그지? 헷갈린 거 자주 나는 거, 그지? 달달달달달달, 왜 그래? 여보세요? 그렇게 절대 해결하지 않아. 어휘도 메인 아이디어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잠깐 빼볼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 있죠? 김정은 아빠 이름이 뭐야? 김정은 아빠 이름. 통일성. 통일성 일관성이 무슨 문제죠? 응? 1, 2, 3, 4, 5번 중에, 그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또는 A, B, C 중에서 알맞은 순서를 찾으시오. 요게 통일성 일관성 문제야.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 정보 파악이지. 정보 파악은 메인 아이디어 거리가 멀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중요한 거 먼저, 두 번째, 뭐 해야 돼? 선택지 보고. 빨리 뭐 찾아? 중요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빨리 파악해보라는 얘기야,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로 배치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를 읽었잖아. 그지? 읽었는데, 빨리 읽어볼게. 주로 나일 리버 밸리에 거주한다. 소와 관련된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나일 리버에 산다. 소와 관련된 용어 있다. 기르는 소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선호한다. 가장 일상 음식이 유제품이다. 어린 자녀 수세는 게 행운을 가져온다 믿는다. 이렇게 빨리 그냥 보라는 얘기야. 그지? 1대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 여기를 처음에 읽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갑자기 4번에 위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또 여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 2번에 위치하거나 5번에 위치하거나 이렇게 랜덤으로 뒤죽박죽 위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뭘로? 1대1로. 윗글이 예, 위에 예, 위에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푸는 요령은 당연히 어떻게 푸는 거냐면 1번 빨리 쳐다봅니다. 1번부터. 그지? 주로 나일 리버 벨리 거주한다. 그지? 그래서 1대1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읽으면서 뭐 한다고? 스캐닝 기법. 해석이라고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 키워드에 관련된 걸 쳐다보면서 쭉쭉 스캐닝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걸 일치시키라고. 그지? 얘는 지금 불일치 문제잖아. 불일치 문제면 불일치 문제잖아.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는 하나가 불일치하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첫 문장 읽으면서 1번하고만 계속 쳐다보라고. 문장하고 1번 쳐다보 계속. 만약에 글을 읽다가 나일 리버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일단 여기 탈락시키고 얘 읽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장부터 읽는 거야 이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장에 얘 내용이 안 나왔어? 그럼 그 밑에 세 번째 문장 읽으면 돼. 세 번째 읽는데 용어 단어 나왔어? 거기서 스탑하라고. 그지? 거기에서 집중하라고. 그럼 확인해. 근데 이 내용 나왔어? 그럼 얘 체크해. 그지?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다음 문장하고 얘하고 이제 1대1로 배치시켜서 그냥 기다리면 돼. 스캔이 쭉쭉 하면서. 그러니까 키워드를 빨리 봐야 돼.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셔야 돼. 쭉쭉쭉쭉.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는 해석이긴 해석이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요 스캐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역대 수능 기출 10년간 어디가 안 나왔을까? 1번, 2번 안 나왔어. 그지? 5번 나왔나요? 나왔어. 근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3, 4, 5번 중에서 꼴찌 누구? 일단 5번. 제일 많이 나온 거? 3, 4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야. 자, 불일치. 작년에 자 나왔던 수능입니다. 26번에 출제됐어. 자, 갈게. 보자. 보세요. 갑니다. 자, the New York are one of the largest ethnic groups in South Sudan. Primarily residing in the Nile River Valley.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어. 자, 뉴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지? 머뭇의 하나래. 가장 큰 민족 집단 중에 하나이래요. 어디에? 남수단에. 그리고 주로, 자, 컴마 찍고 아니니까 우리 배운 겁니다. 배운 게가 적용을 하면서 갈까요? 우리만 하면서 붙이지. 근데 만약에, reside에다가 이를 지고 ing 붙인 거야. 컴마 찍고 ing가, 그죠? 근데 이 단어 몰라? 모르면 버려야 되는 거지, 사실, 그지? 근데 괜찮아. 우린 지금 뭘 기다려야 되지? 시작? 나일 리버. 그지? 우리 1번에 뭐 있었어? 주로 나일 리버에 거주한다? 나일 리버에 거주한다 했대, 얘가 그래서. 응? 자, reside. 그래서 거주하면서, 어디에 거주하면서요? 나일 리버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이제 탈락. 탈락하고 이제 2번 갑니다. 소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자, 스캐닝 해볼까? 아유, 자꾸 밑으로 가. 갑니다. 이제 2번하고 이제 기다린 거야. Newer are cattle raising people. 자, 스캐닝 할게, 지금 스캐닝.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죠? 소와 관련된 용어 기다리고 있어, 그죠? 쭉쭉 스캐닝 합니다. Who's you? 중요하지 않아. Everyday life revolve around their cattle. 그지? 없어? 없어. 넘기는 겁니다. 그지? 갑니다. They have various term. 멈춤? 집중해야 되지. 그지? 그들은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있어. 자, 명사 뒤에 EDN입니다. 뭐뭐 된, 진? 용어? 관련된 용어. 소하고 관련된 용어. 탈락? 그지? 그죠? 빨리 한번 쳐다봐. 소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 좋아해. 그지? 됐지? 갑니다. 또 스캐닝 합니다. 그지? So they can distinguish between hundreds of type of cow. 아무런 의미 없지. 그지? 다 스캐닝 하는 거야. 그지? 스캐닝.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Based on color, markings and shapes of horn. 넘길게. 그죠? 안 나왔어. 지금도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봐. 해석은 해석인데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스캐닝을 해야 된다고, 스캐닝. 1대1로 배치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쭉 눈으로, 그죠? 레이저 쏘는 것처럼, 레이저로 쥐! 이렇게, 그지? 보시라고. 갑니다. 자, they prefer, 여보세요? 멈춤. 그지? 좋아한데, 뭐, 되어지는 걸 좋아해? 어쨌든 동사 뒤에 투명사니까 것이나 긴데, 우리 배웠지? 그지? 신텍스에서 배웠잖아. 천연문에서 배웠잖아. 그지? 얘가 뭐라고? 투명사의 수동태잖아. 그지? 그니까 뭐, 남을 부르는 게 아니라 걔네가 불려지는 거지. 그지? 것이나 기부치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죠? 뭐로? 이름으로? 소의 이름. 오케이! 나왔어. 탈락! 그지? 이제 뭐 기다려? 가장 일반적인 일상 음식 유제품이다. 일상 음식 유제품이다. 자, 스캐닝 해보세요. 갑니다. 스캐닝! The communist daily fuji for the new are diary product. 바로 나왔죠. 그죠? diary product. 그죠? 뭐라고? 가장 흔한 일상의 음식이, 그 뉴욕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음식이 뭐라고요? 유제품이다. 오케이! 나와서 4번 탈락! 5번 답이네? 확인 들어갑니다. 자, 어린 자녀의 수를 세는 것이 행운을 가져온다. 어린애들을 세는 게 행운을 가져온다. 자, 갑니다. 스캐닝 들어갈 거예요, 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1대1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1대1로, 그죠? 자, 갑니다. 해석 안 합니다. And wild fruit and nuts. 해석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정보가 아니죠. 그죠? 원하는 정보니까 다 스캐닝 하라고. 스캐닝. 아, 스킵하고 스캐닝은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알지? 쭉 읽어보되 원하는 정보 아닌 거는 슬쩍슬쩍 넘기는 거지. 스킵이 아니야. 아예 버리고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쵸? 중요하지 않아. Snacks for the New Year. The New Year also have a culture of counting. 어! 멈춤. 술을 세다의 뜻이죠. 그죠? 갑니다. 여긴 읽어야겠죠. 뉴욕 사람들은 또한 가지고 있어. 문화. 전사디 아이니가 우리말 겉붙입니다. 세는 것의 문화. 오로지 누구만 센다고요? Only니까. 오로지 나이든 구성원들을. 아, 지금 뭐야? Only 썼으니까 나이든 구성원만 센다잖아. 어린애 센다 안 센다? 안 센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뒤에 내용 나와. 걱정하지 마. 그들은 믿는다. 뭐라는 거라고 믿냐면 그걸 라고 붙여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주어 자리죠. 동사 앞에 ing니까 동명사. 그죠? 뭐 하는 거? 라는 것을. 뭐 하는 거? 라는 것을 믿어? 세는 거. 아이들의 수를 세는 것이 가진다라고 믿어. 그죠? 아니다. 이상하다. could result in 동사인데 이거. 앞에 could 씌우면 무조건 100% 동사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끝까지 말해봐. 아, 훌륭하지? 그리다 아무런 없이 명! 명 나온 겁니다. 이사의 대승이 안 됐죠. 그럼 얘가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니은 사운드. 뭐뭐뭐뭐 하는 아이들? 이 원은 그 부족원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대명 부정되면서 쓴 거지. 그 부족원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를 세는 것이 그들 리졸트인 뭐뭐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은 크게야 주어하고 동사를 읽어서 걸라고 붙여야 되고 이 주어자의 동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자체는 또 우리말 것이나 기 붙이는 거고 이걸 잘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 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뭐뭐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니까 뭐뭐의 결과가 된다 해도 상관없어. 그지? 뭐뭐의 결과를 초래하다. 불운의 결과를 초래한다. 불운의 결과 가져온다라고 믿는다고.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아니 이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였죠? 행운이 아니라 불운이었고 오로지 노인들만 쓴다고 그랬어. 그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수능 기출문제까지 출처를 갖고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이 책 표지야 이게. Cultural 뭡니까? Anthropology라는 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입니다. The Newer.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수능에 출제했어.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1번, 이게 왜 2번이지? 어? 그렇지. 수능 기출이고. 1번 어디 갔냐, 이거? 왜 2번 돼 있지? 얘가 1번이야? 아, 이 내용 봐봐. 이거 1번이니, 2번이니? 책에. 난 책이 없어, 니네 수능 특강. 이거 1번 맞아? 그러면 원래 내가 1번, 그리고 지금 PDF 파일을 어디까지 만들냐면 2번, 까지만 만들었나? 그래서 1, 2번까지만 하고 2번 강은 넘길 거예요. 그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1번, 2번 처리하고 다음 강으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물론 일단 저기 1강부터 반복해서 들으세요. 원장님 강의 들으셔야 돼. 그지? 다시, 그지? 알지? 1강부터. 인강 다 되어 있잖아. 다시 들으시고,
아니면 그걸 촬영해서 내신 전용 채널에 올릴까? 어떤 뭐 문법을 중심으로 설명할까? 어법 중심으로? 다시 1강부터? 응? 알잖아. 그큰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다 맞추게 돼 있어. 지금 니네 보는 시험이 그거잖아. 수능. 변형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변형해.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만들든 아니면 당연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를 스캔해가지고, 그지? 그걸 참고해서 만들든 그런 식으로 만들 거라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어법 문제 같은 거냐. 어법 문제. 그지?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 어떻게 변형해든 상관없어. 다 맞출 수 있어. 당연히 다 맞추려면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맞추는 거 아니야. 그지? 또 그냥 맞춘 게 아니라 또 해석 딸딸딸하는데 아니야. 항상 앞에서 얘기했지만, 메인 아이디어 파악, 그지? 어디가 주제문이었고, 어디가 핵심 상위 개념이었고, 어디가 하위 개념이었고, 어디가 예시였고, 어디에 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서 여기가 또 중요한 문장이었는지, 그걸 딱딱딱딱 그런 큰 흐름 중심으로 딱 잡아놔야 되는 거야. 잡아놓으면 다른 문제는 틀릴 리가 없어. 리가 없고, 그지? 일단, 오케이, 수고했어. 여기까지 끊읍시다. 갑니다! 나 잘못했어.